That's what it's all about. 안녕하세요. 21살 대학생입니다. 중2 때부터 친했던 친구와 얼마 전 크게 싸웠습니다. 곧 선거날이라 앞뒤 붙여서 친구랑 여행 갈까 하고 연락을 했는데 투표날 놀러 갈 생각이나 하냐고 절 지적하더라고요. 그럼 사전투표는 할 거냐?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해대길래 투표는 안 할 거다 했더니만 난리가 났습니다. 찍고 싶은 사람도 없고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 아닌가요? 아이돌이나 운동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듯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는데 존중할 줄 알아야죠. 사실 이 친구와 부딪힌 게 처음은 아닙니다. 그땐 제가 지적했었는데 페북에 정치 얘기를 너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친구 끊기 전에 작작 올려. 무슨 국회의원 출마하냐? 했더니 발끈하더라고요. 저 하나 먹고 살기 바쁜 이 헬조선에서 대학생이 뭘 안다고 참견인지 보기 좀 그렇습니다. 아, 대학생이 뭐 안다니. 대학생이 많이 알지. 정치에 관심 없고 투표 안 해도 각자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미안한데 이번에는 내가 편을 못 들어줄 것 같아. 정말로. 정치에 무관심하고 뭐 난 나의 길을 간다고 이게 막 약간 쿨레 난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쿨병. 어, 쿨병. 이거는 절대 편을 들어줄 수가 없고 절대 쿨하지도 않고 더워. 아유 더워. 친구분이 막 너무 아 그것도 모르냐 뭐 이렇게 무시하는 투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사연자분이 욱할 수 있지만 그게 투표를 그래서나 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에 방패가 돼주지는 못할 것 같아. 되게 무지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럼 무지랭이지. 왜냐면 사실 이렇게 못 일어나. 정치, 뭐 투표 이런 거를 얘기했을 때 많이 알아야 뭐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좀 섣부르게 나 이렇게 뭐랄까 아는 척하고 모르겠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 만지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뭘 엄청 많이 알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 인터넷 다 나와 네이버에.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쳐보면 이만큼 방대한 자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막 정리 잘해놓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슬 훑어봐도 되고. 아니 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까진 맞지. 근데 다른 사람들이 투표한 걸로 자기가 그 권리를 그냥 그대로 누리는 것 무인승차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걷어먹고 있는 거잖아요. 뭐 바빠서 뭐 이래서 못했어요. 저 투표를 못했어요. 아니면 안 할래요.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치자.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 그런 불평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돼. 받아야 돼. 시급이 안 오르고 살기 헬조선이다. 너무 가혹하고 헬조선 그 말도 하지 말아야지.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들다? 근데 반면에 뭐 재벌은 뭐 금수저여가지고 뭐 완전 게임이 안 된다? 막 그렇게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재벌들이랑 그 맞짱? 아, 돈이 많든 적든 재벌 한 표, 나 한 표 해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건 투표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이 좋은 걸 왜 안 해? 왜 안 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도 그랬잖아요. 대학생이 뭘 한다고 참견인지 보기 좀 그렇습니다. 왜 보기 그래? 본인들의 권리를 자기들이 얘기해야 되는 게 정말 맞는 거고 사회자시급, 등록금, 청년수당 다 이거 대학생들이랑 결부된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대학생이 제일 잘 알 텐데 대학생인 지금 사연자가 투표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또 말마따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연예인이 뭘 그렇게 안다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참견을 하고 하냐. 내가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공약이랑 이런 걸 이렇게 샅샅이 이렇게 뒤져보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뭔데 그렇게 동료를 하고 하냐. 무당이 뭔데 이런데 우리 예술가들이 살려면 진짜 우리 또한도 투표를 잘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음악하고 싶어가지고 투표하는 거예요. 이거는 취향의 뭐 서로 뭐 취향의 존중 아닌가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건 그냥 권리이자 의무. 오히려 투표를 안 하잖아? 그러면은 막 20, 30대들 뭐 그런 뭐 젊은 애들 뭐 투표 안 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표를 던져주는 거나 똑같아. 그렇지. 누구를 찍어라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 몰라도 투표는 해야 된다. 꼭 해야 돼. 꼭!